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성염증 조절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 조용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만성염증이란 무엇일까요? 급성염증과는 달리 만성염증은 몸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만, 대사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저급염증으로도 불리며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만성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영양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종결시키는 신호를 증가시킵니다. 오메가3의 이러한 작용은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하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일부 정신 건강 문제까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한 항염증 성분으로 염증 전사 인자들을 차단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커큐민은 핵인자 카파B, TNF-알파, 인터루킨과 같은 염증 관련 분자들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줄이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벤자인과 같은 대사 효소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사 효소 제품들은 혈관 내로 들어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단백분의 효소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들을 분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MSM도 만성염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며 MSM은 글루타치온 합성을 도와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크노제놀과 레스베라트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행순환을 개선하는 등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개선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커큐민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사 효소 제품들은 염증과 관련된 통증 관리와 상처 치유 과정에서의 효과가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들은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아 효과적인 흡수를 위한 특별한 공법이 적용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사 효소 제품들도 특정 건강 상태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데에는 영양제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염증성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및 씨앗을 포함하는 식단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기법 또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라벨에 표시된 용량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영양제를 섭취할 계획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보충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만성염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기를 바랍니다. 만성염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대안적 치료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관리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알맞은 영양제를 선택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모든 건강 습관이 중요합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